들고 지희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린다. 너 모임까지 뛰고 같이 산책하고 그러고 싶어서요. 지켜보던 엄마 역시 쿠키가 안쓰럽기만 한 마음. 하지만 시력을 회복할 수 없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데. 사실 강아지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생활하는데 치명적으로 불편하거나 하진 않아요. 대신 약간의 배려가 필요한데요. 그 익숙하게 공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자꾸 인테리어나 뭐 가구 배치를 자꾸 바꾸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. 또 자주 부딪혔던 가구나 벽 모서리에 이렇게 보호대를 붙여주면 쿠키가 훨씬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. 이거 안 보여도 얼마나 사랑받는지 알 거예요. 그리고 쿠키가 무서워하는 계단에는 집안 거실과 같은 장판을 붙여 최대한 낯설지 않게 해준 뒤 거기도 집인 것처럼 한 칸씩 올라가도록 유도해봤다. 눈이 안 보이는 쿠키한테는 지금 마음의 벽이 더 크거든요. 가족과 함께 이 계단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연습을 하면서 낯선 곳에 대한 도전을 함께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모두의 응원 속에 처음으로 계단을 한 칸 오르는 데 성공한 쿠키. 이렇게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성격도 밝아지고 자신감도 붙을 거라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선물. 우선 쿠키가 낯설어하지 않도록 평소 좋아하는 담요를 깐 뒤 그 위에 녀석을 태운다. 너무 예쁘네요. 이러면 바깥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없앨 수 있다는데. 어디로 이동하는지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내 발이 다 공중에 떠 있으면 즐겁다는 느낌보다는 그 불안하고 공포심을 더 느낄 수 있어서 그 불안감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바꿔주면서 동시에 즐거움을 많이 느끼게 해줄 수 있죠. 앞을 볼 수 없는 쿠키에게 산책은 즐거운 일보다는 두려운 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.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정된 공간을 제공해 편안한 상태에서 바깥의 소리나 냄새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쿠키도 언니들과 함께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될 거란다. 좋아요. 며칠 후 다시 찾은 쿠키네. 그간 쿠키에게는 작지만 안녕하세요. 큰 변화가 생겼다고. 보실래요? 한번? 진짜? 혼자 할 수 있어? 바닥에 내려놓기 무섭게 계단을 성큼성큼 거침없이 올라가는 쿠키. 와, 너 정말 쿠키 맞니? 직접 보면서도 믿겨지지가 않는다. 잘했어. 많이 기뻐요. 쿠키가 많이 올라가니까 많이 기뻐요. 어둡기만 했던 쿠키의 세상. 비록 앞으로도 쿠키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. 하지만 그 곁엔 언제나 따스한 사랑으로 녀석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원군 가족이 있기에 쿠키는 매일 더 밝은 세상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. 프로그램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모모 닭강정, 동물 피부 치료 샴푸 멜라세덤, 세탁이 되는 블라인드 윈플러스, 피아노 방문 교육 피아노스타, 아동 미술 교육 아테나테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. 어지럽네요. 메스커프 어제 저 그랬던 거랑 병만족이라는 또 다른 희귀 종으로서 병만족 종으로서 살아보시는 분들. 와, 와, 어깨.